안녕하세요, 장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가드 신고한 영상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산 그 업무보고에 나온 2021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 중에 부산 대회 개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부산 대회 개조의 내용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죠, 사실은요. 일단 현재 부산시에서는 또 올해도 부산 대회 개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부산대개조가 뭔지 이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개조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부산대개조가 대표적으로 보면 경부선 철도를 걷어낸다 이미지 상으로 나와 있죠. 굉장히 좀 많은 사업들이 이제 부산대개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2021년도 부산시 주요 업무 계획 부분에서 부산대개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부산대개조가 10대 핵심 프로젝트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부산대개조를 가능케 하는 10대 핵심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은요, 단절된 도심의 연결입니다.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관 시설로 단절된 도시의 재구조화, 그 다음에 친수공간으로의 접근성 강화로 걷기 좋은 도시 부산 구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혁신은 노후된 도시와 산업의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전통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정형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균형 타이틀은 양극화된 도시의 균형 발전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서격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부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부산 대회 기준 총 50개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연결에는 경부선 철도 직선화, 그 다음에 북항 통합 개발과 이와 연계한 원도심 재생 사업이고요. 두 번째 혁신은 에코 델타 시티 조성이고, 그 다음에 센터 미주구, 이제 개발 제한구역 개설됐죠. 센터 미주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상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노화된 사상 공단을 스마트 시티 산업 해가지고 재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에 있는 동삼 혁신 지구와 연계한 영도 부스트 벨트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균형 부분에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다음에 2030 올드 SF 유치, 그 다음에 부산 신안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상 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일명 대심도입니다. 부산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산시 홈페이지를 하시면 지금 이 화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부산대회 개조해가지고 10대 프로젝트에서 이 내용은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산대회 개조 50대 중점 추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밑에 하면은 올해 이제 2021년도 부산시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연결 혁신 균형을 3대 전략을 통해서 부산 대개조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그 다음에 부산의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행하겠다는 게 이제 부산시 입장이고요. 성장 동력으로 단절되고 노화된 부산을 연결 혁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동광역의 경제권을 이끌어 나갈 주축으로 성장하겠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선도하겠다는 내용인데, 동남권 뭐 광역철도, 동남권 메가시티 등등 얘기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동남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부산대개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동남권 경제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이제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부산대개조 50대 중점 추진 사업에는 연결은 10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은 14개 사업, 균형은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올해 보고된 내용입니다. 연결에는 단절된 도심에 연결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도심 철도 재배치 사업이 이제 올해 부산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네요. 경부선 직선화 등 철도시설 효율화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부산역 1원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그 다음에 검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부전역 복합 환승역 개발 등 차질 없이 시행해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세부내용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경부선 직선화 등 해가지고 보시면은 구포에서 사상 부산 진역 구간을 이걸 직선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터널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구포에서 지금 이제 사상 부산 진역 구간을 이제 직선화해가지고
효율화를 좀 시키겠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대로 연구 영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지금 이 연구 영역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나 일단은 반영을 하지 않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연구 영역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간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제 기본 계획 착공, 준공 이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숫자들이 보실 건데, 이거는 너무 딱 이제 계획이다 보니까 이 숫자를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역 1호에 이제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는 보시면은 부산역하고 부산 진역에 있는 CY죠. 컨테이너 야도죠. 그다음에 부산역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 통합개발과 이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재배치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분은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 사업입니다. 이거는 벌써 이제 부산 신항역으로 이제 이전한다고 지금 이제 확정났죠. 예, 확정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에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는 범천동에 있는 철도 차량 정비단을 이제 부산 신항역으로 이전시킵니다.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부전역 내에, 이제 국가철도 부전역 내에다가 복합환선역을 개발하겠다. 이제 이것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숫자들은 이제 또 그냥 참고하시지. 아, 저 날짜에, 아, 준공이 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대개조에서 연결되는 10개 사업을 또 나머지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김부선 철로 지하 사업하고요. 통합항이죠. 그 다음에 부산역 1호. 그 다음에 중앙버스 BRT죠. 전용 차로 구축하고. 도시철도 하단 녹선선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오륙도선 실증노선. 이것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강수선. 명 대지에서 명지 가는 건설이고. 그 다음에 뭐, 금빛 노을 브릿지 뭐 만든다든. 그 다음에 미55 보급창 부분을 이제 공원화 시킨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광무 비즈니스 파크 조성한다는 게총 10개 사업이 이제 연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노화된 도시와 산업의 혁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 델타 시티가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에코 델타 시티, 두 번째 사상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삼 혁신지구 연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센텀 이지구의 도시 첨단 산업을 조성한다.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코 델타 시티는 보시는 대로 이미 벌써 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제 토지 준공이 난다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올해 작년 12월 달에 저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 공모했죠. 공모해가지고 결과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2023년도로 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상 스마트 시티는 사상구 주례동, 감정동, 확장동 1원에 해가지고 재생 사업 지구 계획도 승인했고요. 또 이제 노화된 공단을 좀 이제 바꾸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계획은 완료 시점은 이제 203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예. 그다음에 영도에 보시면 영도구 청학동하고 동산동 1원에 이제 동산동 핵심 지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이제 계획은 공사를 2023년도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이제 준공을 좀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센텀 이지구 도시청단 산업단지 조성이 작년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산업단지 계획도 수립됐고 올해 합니다. 아, 된 게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요. 보시면 2022년도 보상 및 착공 2024년까지 한다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하여튼 시간 변경이 조금씩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이런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 예,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 나머지 14개 사업을 조금 더 보시면요, 부산형 국가 혁신 클러스터 만들고요. 그다음 스마트 제조 혁신 스템빌리지입니다. 이 스템빌리지가 영도입니다. 영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도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해양 도시 만들겠다. 그다음에 콜드체인 허브도 만들겠다. 블록체인도 만들겠다. 스마트 창업 빌리 만들고, 뭐, ICT 융합 빌리지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각의 지금 이제 사업들이 이제 어느 동네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동네에서 하는지를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핵심 파트에는 총 14개 사업이 움직인다. 마지막 균형 부분입니다. 양극화된 도시의 균형 발전해가지고 주 내용이 이제 동서 연결망 도로망이죠. 그래서 연결 도로망 확충인데요. 부산 신안 김해간 고속도로, 예, 그 다음에 사상 해운대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만덕 센텀 고속도로, 도시 고속화도로 등 단절된 광역 고속도로망 완성으로 남부 경제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예. 하나 또 보시면 이제 부산 신안 고속도로는요. 부산 신안 강서,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서 김해시 불암동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ETA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공 목표가 2027년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 해운대간 고속도로는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까지인데, 대심도입니다. 말 그대로 땅 속으로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민자 적격형 조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설계 자료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착공 2022년도라고 나와 있지만, 하여튼 저것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설계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나왔는지 좀 이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덕 센텀은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성동까지인데 착공했죠?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1월 달 이제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동네에 계신 분들은 민원도 많이 생긴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에 대한 또 흔들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세 가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서연계망 도로에 확충해서 부산시에서 올해 이제 타이틀로 잡은 내용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보시는 대로 균형이나 총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남권 관문공항이죠. 가덕신공항이죠. 그 다음에 엑스포 유치. 그 다음에 보시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이게 국제자유 물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죠. 부산 그 대제역이죠. 조성하는 사업이고. 서부상권복합 산업유통단지가 부산 대사역, 강서구 대사역 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금곡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현재 균형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표 부분을 또 종합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서부산 전시커뮤니센터 건립이라는 게이 위치가 지금 이제 위에서 보시는 연구개발 특구 쪽으로 아마 지금 이제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체험을 만들고, 음궁대교 건설한다. 승합터널 건설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도철도 급행열차 도입한다. 1호선과 2호선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급행화시키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복원하고 국립자연유산원 유치하고 그 다음에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의료원 건립하고 그 다음에 부산공동시장 현대화를 좀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국가교회 하부에 뭐 그런 조성하던 내용들이 있는데 총해서 2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토탈 50개 사업을 부산 대개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산시에서는 올해 2021년도가 아니고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매년 부산 대개조 50개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동부상권, 온도심권, 서부상권 해가지고 동부상권을 나누면은 다이어리 국제 비즈니스 관광 커미션 중심이 된다. 맞죠? 제이센텀 시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롯데 아울렛, 그 다음에 워터파크, 그 다음에 또 영화 영상 관광 중심지, 또 기장에 굉장히 많은 또 사업들, 일반 신도시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동부상권에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커미션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온도심에는 해양 경제 금융 중심, 대표적으로 북항 통합 개발이죠. 그 다음에 엑스포 유치, 그 다음에 도시경제 플랫폼, 부산 금융 중심지, 문영 금융단지죠.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1단계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 예, 지하화와 그 다음에 서부상권에 보시면은 서부상권은 항만 물류 중심으로 계속 이제 뭐 아실 겁니다. 이제 항만도 있고 또 가덕신공항도 많이 만든다 하고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항만, 물류, 항공까지 이제 중심이 되겠죠. 대표로 보시면 에코 델타 시티가 있고요. 또 동부가 물류 플랫폼. 다른 말로 국제자유 물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남권 관문공항, 그 다음에 경부선 철로 지하화 2단계. 네,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는 이제 국제자유 물류도 포함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도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상권에는 항만, 물류, 항공까지 세 가지가 다 이제 중심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산 대개조 사업이라 그러면은 총 50개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추진된 이제 기추진된 사업도 있고 또 현재 추진하려고 올해 준비하는 사업도 있고 또 향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산 대개조 대개조 사업은 아마 부산시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현재 부산 대개조 50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시는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또 이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동네가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제, 이런 뭐 문화, 환경, 생활, 많은 부분들이 아마 변화가 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아마 더 많이 좋아지겠죠?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대개조 사업은 여러분들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부산 대개조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